합창단의 경의상 무대. 무대에서 이제 시상식을 시상자로서 네. 참여를 했죠. R&B 레코드 부분이었죠.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해놓는 그런 어떤 언론이 없어요. 방탄소년단의 좌절. 왜 우울하군요? 왜 우울하게 다뤘나 이해가 안 실패. 네.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를 타고 나타났다. 레드카펫에서 많은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요 정도가 그냥 그야말로 뭐 한국 디자이너들이 네. 뭐 디자인한 옷을 입고 파면 했다 이 정도. 그것도 BBC의 기사였어요. 제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를 훔쳤다. 가장 보수적인 곳이죠. 그렇죠. 아시아 계통의 그런 가수들을 예. 이 시상식 무대조차 시상자로서 초청을 한 적이 없어요. 시상자로서도 무대에 서는 게 아시아 최초예요. 수상 후보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수상 후보였던 한국 음반 딱 하나 있었어요. 풍류 3. 국악 음반. 그게 이제 제 월드 뮤직 코너에서 네. 한번 수상 후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레코딩 패키지. 이제 뭐 앨범을 내게 되면 그 앨범에 이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디자인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이렇게 후보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상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자체가 아니라서 본상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음악적 성취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빌보드에 두 번이나 1년에 두 번이나 이렇게 그것도 200 차트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음악적 성취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번 주에 다섯 단계가 다시 역주행했어요. 그래서 61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좀 꼰대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긴 해야 돼요. 예. 뭔가 이제 젊은 층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2의 비틀즈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실제 영국 매체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BBC에서 그렇고 그 방탄소년단 이렇게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상을 주자니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놈의 자존심? 그러니까요. 그런 자존심이 다 있어. 네. 네. 그렇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이제 시청률 떨어지고 일종의 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도 네. 안 되고 그래미가 오히려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래미가 닥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래미가 가장 끌어가는 그 가수 부류가 있어요. 첫째 댄스 가수. 마이클 잭슨 정도인데 마이클 잭슨을 댄스 가수라고 하면 마이클 잭슨 팬들이 완전히 미쳐버리죠. 아 맞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말씀하셨는데 그럼 방탄소년단이 댄스 가수냐 예. 이런 점에서도 다른 거죠. 아까 그러니까 부문을 굳이 하려다 보니까 네. 댄스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때문에 예.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이 방탄소년단도 댄스 가수가 아니고요. 네. 이미 뭐 그냥 팝 음악으로 이 선정을 해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래 세대는 더욱더 장르의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댄스 가수들은 가창력이 약하다. 아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맞아요. 아이돌들도 네. 가창력도 충분하고 음악성도 네. 충분하기 때문에 댄스 가수 이런 프레임으로 아직도 방탄소년단을 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보는 거죠. 댄스 가수라고 하면서 폄하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대충 봤더니 레이디 가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계속 소외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레이디 가가를 뭐 무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두 개 부분을 또 수상을 하게 했어. 배려를 해준 거야. 참 미리 했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예. 마지못해서 해주면 그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탄소년단도 딱 상을 줬으면 예. 훨씬 더 그래미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또 많은 젊은 층들이 세도라고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될 텐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리고 또 그래미가 실패했다. 두 번째로 그, 두 번째로 그래미가 싫어하는 그런 그 가수들이 유색인종. 유색인종.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실제로 2017년 상 기억하십니까? 2017년. 네. 그때 비욘세가 엄청났잖아요. 상은 아델한테 갔어. 아델한테. 그래서 아델이 상을 받고 울면서 비욘세 이거 이 상은 당신의 거예요. 나는 이 상을 갖다가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뚝 해가지고. 그때 그 기억나시죠? 네. 뚝 해가지고 비욘세한테 막 그 주려고 하고 비욘세는 그걸 보면서 막 씁쓸하게 웃고 있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
흑인한테 이제 네 개 부분에서 이제 상을 줬잖아요. 맞아요. 이제 차일드시 감비노가 두 개 부분을 받았죠. 감비노가 안 나가버렸어요. 어. 왜 그렇게 하겠냐고. 어. 결과적으로 그동안 그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색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미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장르로 이제 음악을 보고 맞아요. 그것도 장르도 옛날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유색 인종이냐 아니냐 가지고 보고 그건 세계적인 코드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의 아미의 구성이 유색 인종이냐 무슨 장르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부 평론가들이 뭐 기성세대가 방탄소년단을 알아야 된다.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 세대의 구분 없이 방탄소년단 노래는 들으면 다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름대로 하기는 한다고 하는 건데 그만 굉장히 애쓴 거야. 쓴 거라고 진짜 애쓴 거야. 최대한 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좀 했어야 잠깐만. 되는데. 그런데 네. 이렇게 애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요. 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탄소년단이 없이는 이제 시상식을 짠다는 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거대한 파도 이런 파도에 그래미가 굴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미들이. 그렇죠. 그래미 네. 그 그래미가 보인 그동안의 보수적인 어떤 행태들을 봤을 때 방탄소년단의 시상자로 선정한 것 자체는 이미 방탄소년단을 인정하고 또 뭐 굴복했다라고 전 세계가 안 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그래미가 자신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올해 이제 시상식 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내년에 이 상을 주려고 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서는 아 내년에는 확실하게 상을 이제 뭐 받는다라는 식의 어떤 징후로서 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뽕이 아니에요. 국뽕이 아니고 아 국뽕에 대한 좀 할 말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영방송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예. 방탄소년단 해외에서 이렇게 소식 뭐 이렇게 전해고 그러면 안 다뤄요. 다룬다 하더라도 그냥 단신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런 단신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신은요 그냥 다 해요 모든 매체. 근데 방탄소년단이 왜 정말 저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 온 국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네. 공영방송이 그런 걸 안 해. 왜 안 말씀하신 것처럼 국뽕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뽕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유럽에 있는 사람, 뭐 전 세계 젊은이들 모두 다 좋아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국뽕이니까? 아니 옛날에 그 한류 뭐 어쩌고 하면서 일본에서 뭐 배용주를 갖다 그렇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하던 보도가 국뽕이야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는 실제로 그 일본의 문화를 전폭적으로 바꾼 상태에서 배용진이라고 하는 상품이 들어간 게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하나의 시대적 상징으로서 배용진이 선택된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정리해봅시다. 예, 자,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 배용진 말씀하셨지만 히트한 건 딱 한 작품밖에 없어요. 원 히트 원더! 겨울 연가예요. 네. 싸이도 마찬가지로 이 싸이는 몇 개 있죠? 아 이렇게 있지만 사실 앨범 전체가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강남스타일 자체가 하나가 인기가 싱글 하나가 있었고 대박났고 방탄소년단의 길을 준비했어 싸이는. 사실 왜냐하면 아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통에 있어서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싸이가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강남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네.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얼굴에 이런 것 통해서 감정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소리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자막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더 훨씬 쉽게 배운다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 얘네들은 진짜 몸으로 그야말로 보는 것으로 음악을 배우는구나. 이게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된 것처럼 느끼는 건데 이미 외국들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JYP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다 자기 돈 들여서 가서 그 불쌍한 애들 데리고 그러면 JYP가 망할 뻔했어요. 예! 시대를 잘못 읽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미는 잘못 읽고 있는 그렇죠. 싸이는 어떻게 했느냐. 뮤직비디오 하나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이는 반은 재미, 즐겁게 한번 즐겨보자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근데 완전히 변화되어 있던 시장, 변화되어 있던 유통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싸이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길을 닦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뒤에 길을, 그 닦아놓은 길을 누가 그냥 촥 가고 있었느냐. 방탄소년단이 가고 있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SNS 때문에 예를 들면 유튜브 때문에 유명해졌다라고는 좀 말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그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피해 의식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언론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SNS만 하면은 무슨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해요. 그래서 음악성과 노력과 그 전략들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개무시하고. 그냥 뮤직비디오 자체만 올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보통 때 연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채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음악이라 하더라도 좀 어떤 가감없이 일상생활들을 그렇죠. 다 올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호감을 주고 그렇죠. 또 아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또 우리를 대변하고 있구나 예. 라고 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뢰가 이제 쌓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 유생이 이쪽인지 국적인지 상관없이 어떤 보편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세대적인 메시지들을 담아내면서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확실한 아티스트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고 네. 그리고 자기 음악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존심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동시대와 호흡하려고 하는 꾸준한 문제의식이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통한 거예요. 통한 거죠. 하여튼 방탄소년단은 올해 이제 사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년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언 한번 해 봅시다. 여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어. 일단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5월 달에 다시 또 투어가 이제 세계 투어가 예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된 이유는 현재도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보드든 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든 아마 본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훨씬 더 높다라는 예. 거예요. 음악 자체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미도 당연히 상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3대 이제 그랜드슬럼을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빌보드에서는 뭐 소셜 말고도 네. 하나 정도는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보드에서는. 작년에 소셜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상대적으로 빌보드보다도 조금 좀 보수적이죠. 아무래도 빌보드는 그야말로 숫자로 딱 모든 것이 거의 증명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미도 하나 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본상까지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상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 퍼포먼스 뭐 이런 네. 것들을 갖다 신설을 해서 그래미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한 번쯤 뭐 뉴 레코드 어워즈 뭐 이렇게 오. 만들어 네. 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 우리들의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마지막 예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맞는지 내년도 2월에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구독자가 한 10만 되겠죠? 아우 10만 더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멘. 10만 한 명? 네. 고맙습니다. 네. 제 다음번에 또 우리 이런 그 대중문화 평론으로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상의 나무조연상, 조연상을 그린북의 마허샬라 알리 그리고 여우조연상은 레지나 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4개 부분의 연기상의 주된 상, 상의 핵심이 뭐예요? 나무, 여우, 주조연상이죠. 4개 부분 중에서 3개를 유색인종이 가져갔습니다. 올리비아 콜맨이라는 여우 주연상을 받은 여자도 영국 출신의 배우인데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비주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주류 소수자들에게 남우, 여우, 주조연상이 4개 부분이 전부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